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MS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존 채널을 여러 개로 쪼개서 다채널 방송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EBS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이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면 무료 지상파 방송을 통해 한층 세분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4살배기 딸을 둔 주부 강희정 씨는 한 달에 만 원을 넘게 내는 IPTV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교육용 유아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은 5시에서 6시쯤 애들 방송을 짧게 하고 저녁 먹고 나면 애들이 볼 만한 프로는 거의 어른들 방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 시간에 볼 만한 프로가 없어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현재 시청자가 무료로 볼수 있는 지상파 채널은 KBS 1, 2와 MBC, SBS, EBS 등 5개.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청자 취향을 따라가긴 역부족이어서 유료 방송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영국을 포함해 디지털 전환에 마친 대다수 선진국에선 지상파에서만 수십 개의 무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송 주파수를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는 다채널 방송, 즉 MMS 기술을 이용한 건데, 유아 어린이 채널을 포함한 공익적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체제로 방송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상파에서 MMS를 도입을 할 경우에 좀더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는 기회를 시청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를 시작으로 다채널 방송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광고 없는 공익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EBS의 현 지상파 채널을 두세 개로 나눠서 기존 고화질 방송에다 초중등 교육, 다문화 채널, 다큐멘터리 같은 공익 채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뭐 공익성이라든지 시청자 편익이라든지 또는 광고 없이 방송을 할수 있다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예산 지원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채널 방송은 이미 시험 방송을 통해 기술적 준비도 마쳤지만 시청률과 광고 매출의 분산을 우려하는 일부 유료 방송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방송 생태계에서 시청자들의 부담 없이 채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다채널 방송에 대한 좀더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